용산 대통령실 앞 도로변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. 서울서부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체포된 70대 남성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오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이 남성은 지난 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들어가려고 시도하다가 제지하던 경찰관 두 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. 경찰은 범행 동기와 사전 계획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.